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대기하소서. 이 신년 첫 예배 때 1월 1일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는데,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대기하소서.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 되게 하소서. 네,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소제목은요, 지혜를 가져. 예,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네,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70까지 살줄 알고, 80까지 살줄 알고, 80이 되면 또 90까지 살줄 알고,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내 삶을 청산을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젊든 50대든 4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오늘 내가 주님께 갈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소제목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하소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하소서.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우리 18편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8편 우리 1절입니다. 네, 핸드폰 전원 다 네, 방해금지 내지 전원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 내지 전원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식구들도 다 방해금지로 해놓으세요. 방해금지. 네, 식구들이 같이 볼 경우 한 사람만 딱 폰을, 그것도 방해금지로 해놓고 보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방해금지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온라인 식구들도 정장 입으세요, 정장. 네, 반바지에, 여러분들, 그렇게 입드리지 마셔요. 반바지에,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눈곱 낀 채로, 네, 그렇게 드리지 마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예배를 원해요. 중심 있는 예배. 이 시간에도 치킨 시켜놓고, 네, 뭐, 볶음밥 시켜놓고, 그렇게 드리지 마셔요.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불 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뭘 끓이려고 하고, 네. 커피포트도, 물도 끓이지 마셔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딱 그냥 중단하지 마. 그 전까지 이렇게 커피도 좀 타놓고. 네. 만약 그렇게 지금까지 드려왔다면,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제로 예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예배가 죽어 있는 자가 그 나라 갑니까? 빵점인데, 빵점.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랑.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특히 이제 코로나 걸리면 내가 굉장히 위독하다라는 영혼들 빼놓고는, 지금 혹시나 제가 올렸지 이미, 혹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생각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백신이 짐승의 표니까 백신 맞을 걱정에, 근데 백신은 짐승의 표라서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목숨 걸고 되도록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예배 안 오는 영혼들, 여러분들은 지금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증거도 없어요. 제발 속지 마시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귀신 음성 듣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신하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발 그러지 마시길. 자, 우리 시편 18편 우리 1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재용 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자, 삼위일체, 삼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만 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를 보고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근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영혼 육의 모든 에너지를 말해요. 내가 살아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참 우리 다윗은 큰 잘못했지만 참 이 다윗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딱 그냥 고정이 된 자예요. 그런 점에서 참 부럽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요. 오늘도 우리 식구들 예배가 끝났죠, 그러죠? 한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음식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요. 커피를 타주는 것도 예배고, 연약한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예배고, 우리 교제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길을 걷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도, 그래서 오두방정으로 걸으면 안 돼요. 오두방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상사가 이렇게 괴롭혀도, 아이씨, 뭐 같네? 그 예배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날 괴롭혀도, 누가 날 저주해도,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시어머니가 뺨을 때렸어요. 그 화장실 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울어야죠.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뺨 때렸다고 나도 같이 뺨 때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내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니까 나도 같이 쥐어 뜯고,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다. 이제 성도가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 나라 절대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죠? 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죠? 누구한테 한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서로 물고 뜯으면, 무슨 얘기예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면 멸망한다. 서로 멸망한다. 네, 서로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공포가 아니에요. 네, 거룩한 두려움. 자, 우리 21장 15절입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러브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사본에 원어가 아가페.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어떤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겠다. 내가 주를 사랑한,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해. 헬라어 사본으로 말하면, 내가 주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자기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요? 내 영혼들을 먹이래요. 부족한데 영혼들을 맡기시네. 자,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또 인간적인 사랑이요 내가 주를 내 힘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인간적으로 사역을 하려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영혼을 담당하라 이거예요.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상하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제 힘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째까지 베드로의 고백은 연약한 사역자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중심이 안 잡힌 고백이에요. 근데 18절에요.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베드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베드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젊어서는 네가 인간적으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인간적인 힘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예요. 네 뜻대로 사역할 거라 이거 네 뜻대로 사역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사역할 것이다.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 베드로야.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무슨 얘기예요? 네가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네 팔을 벌린다 할 때 이 벌린다는 단어가 능동태예요. 능동태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에 무르익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힐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늙어서는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네 팔을 활짝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죽이고자 끌고 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성경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전례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기록이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랑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젊어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제가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이 먹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게 됐다는 기록이에요. 자, 올 새해 우리도 베드로를 따라서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자, 우리 지수가 읽어주세요. 지수가 21절에서 24절까지요. 자, 나의 계명을 나의 법입니다. 나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신자들이다. 나의 계명,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랑자는 다 아가페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아가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신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그럼 만약 그 계명이 어떤 것인데?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다, 가짜. 그럼 그 법을 좀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2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2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23절입니다. 신약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베드로 고백처럼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하다, 인간적으로밖에 러브를 받지 못하니까 사역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주님의 계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 우리 23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그 계명, 그 법이 뭐냐? 저 우리 화리경님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 네, 23절입니다. 23절 죄송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럼 그 계명이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래요. 근데 뭐 교회 안에 뭐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상적인 사람은 다 믿겠죠, 그쵸?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서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아가페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믿지 않은 이웃들도 아가페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아가페,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다. 주님이 그 영혼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데려가려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처소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자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안 지키면요, 서로 물고 뜯고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냥 막 할퀴고 이러니 저러니, 응? 그럼 못 가지겠죠? 못 가는데. 근데 한번 예수만 믿으면 다 간대. 그런 게 어딨어. 자,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를 봤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네,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지금 교회 안에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많아요. 특히 땅, 아파트, 응?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둔 자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신약 393페이지 전후입니다. 393페이지 전후입니다. 393페이지 전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력질주하지 않게 원해요. 세상을 향해서 되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들, 우선은 자기를 회복시켜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성령과의 연합으로 채워야 돼. 그게 아니고 세상 것을 또 추구하게 되면 와르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로 채우면 주님께서 주실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실 건데 그냥 내가 막 이루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뭐 특정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저 길선이. 또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 강하게 읽다가 오늘은 또 약하게 읽는데 또 아침을 안 먹었나 봐. 아침 안 먹었죠? 진짜 안 먹었어요? 커피는 먹었죠? 안 먹었습니까? 오늘은 유난히 얼굴이 더 잘생겨 보입니다. 네.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처했다는 단어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놓여있다. 놓여 또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다. 온 세상은 사탄에게 처했다는 건 사탄한테 속했다. 그 뜻입니다. 속했다. 한마디로 사탄 거다. 세상이 뭐라고요? 온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거래요. 그럼 세상을 소망을 두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지, 뭐. 사탄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탄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네,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눈치를 좀 봐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요. 우리 저 배우 어머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업도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가능합니다. 네, 저희 교회 그 최고령 성도입니다. 71세. 지금 염색을 해서 그렇죠? 지금 검정색 염색으로 나이를 이렇게 싹, 그래서 얼핏 보면은 50대 후반 같아요. 예. 제가 한 5년이 지나면 이제 배우 어머니보다 더 늙어 보일 겁니다. 올해 71세, 71세. 예. 그런데 그냥 인천에서 여기까지 지금 수년째 오고 계세요. 수년째. 자. 그리고 작년에는 또 오시다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팔이 부러졌죠? 예? 아,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요? 엄지손가락이요? 새끼손가락.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그런데도 뭐 힘들다, 아팠다, 티도 안 냈어요. 아, 참. 저런 성도님을 제가 모시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도 또 미국에 계신, 제가 이름을 안 바뀔게요. 미국에 계신 33살 저희 교회 성도가 또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 하실려 했더니, 아, 저희 교회 성도 하신다고. 미국에 저희 성도가 있어, 지금. 호주에도 있어요, 호주에도.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목회자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래. 소망을 두면요. 망하는 거지, 뭐, 망. 자, 헬라어 4번에는요, 사랑치 말라 다음에, 만일이 있어요, 만일. 만일,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든지, 교회 다니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누구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구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간다니까. 다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간다는 그런 가짜 목회자와 교회를 그런 목회자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라니까요. 살라. 사셔야지. 여러분들 영혼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영혼을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의 향방을 진짜 잘 인도하는 목회자는 같이 가야죠.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은 눈이죠?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이 세상의 근원은 누구예요? 세상의 이 온갖 정욕과 이 쾌락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뭐. 사탄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새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소제목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로 마치겠습니다. 7번째,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소서. 지금을 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목숨 걸고, 안식일은 주일은 영적 안식일이에요. 영적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금의 주일은요, 실체입니다. 실체. 제가 그림자와 실체 설교한 적이 있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림자와 실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림자와 실체 칸 띄고 라팔스 목사를 치면 제 설교가 뜰 겁니다. 그거 꼭 들으세요. 자,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지금의 주일은 그 그림자의 원형이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20장은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 네, 출애굽기 20장 구약 113페이지 전후입니다. 113페이지 전후. 113페이지 전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입니다. 8절에서 우리 11절, 8절에서 우리 11절. 네, 8절에서 우리 11절. 예, 네, 우리 나이 성경 책을 조금 더 큰 걸 사줘야겠네요. 너무 작아서 그냥 우리 나이 읽어줘요. 나이 안식일을 네, 나이 엄마가 11절이요. 네, 6일 동안을 창조를 하시고요. 6일 동안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 그 중에 이제 사람도 포함되죠. 예,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만들고 제 7일에 제 7일째 쉬셨대요. 자,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달력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끝날인 거예요. 그죠?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달력으로 보면 일주일의 끝날이에요. 끝날. 근데 지금 주일은요,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을 들을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 빨간, 지금 일요일이, 다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의 시작이에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성도고, 한 주의 시작을 놀고, 먹고, 드러누워서 TV 보는 게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요. 한 주의 시작이 달라. 한쪽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시작을 하고 한쪽 머리는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하는 거예요. 땅을 향하는 거예요. 땅, 땅. 세상 욕심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하는 분들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해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하는 분들 제 마음, 제가 얼마든지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하게 되면, 저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눌려서 영적으로 악한 형한테 눌려서 또 내가 이제 그런 분들까지 이해해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눌려서 직장 찾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직장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다닐 직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 예배드리듯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이 주일인 걸 알고 영혼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듯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 아니겠죠? 자, 오늘 우리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끝날이었는데 지금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고 첫날을 나를 위해 쓰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부터 다른 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1장 우리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우리 10절입니다. 주일이라는 언어가 아마 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의 날에. 자, 사도 요한이 왜 주의 날 그랬을까요? 주의 날에.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무슨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지금의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 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일을 거론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일이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대신 죽음을 뚫고 나오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을 또 의미하죠? 우리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또 부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지수어머니. 찬송하리다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 달라요, 같아요? 인격이 다르죠. 인격이 같다 그러면 우리 1장 3절은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 부활의 첫 신호탄을 쐈죠.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죽음에서, 죽음을 뚫고 나온 역사적인 날이다. 주님이 죽음을 뚫고 나온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또,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신호탄이다, 신호탄. 그러니까 주일은요, 진짜 축제야, 축제. 죽음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의 날. 그리고 그 부활은 또한 우리 부활의 신호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날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죽음에서 나온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죽음에서 나온 날. 주님이 죽음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뚫고 나온다. 우리 영이 부활한다. 우리 영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영이 부활에 동참한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사망을 뚫고 나온 날이에요. 기가 막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끝날이에요. 뭔가 그림자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의 주일은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공포합니다. 온 세상에 성도의 안식을, 예수 믿는 자들의 안식을, 평안을 선포합니다. 또한 해방을 선포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로 8장 2절이 주일을 통하여 공포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해방됐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이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한마디로 주일은요, 해방의 날이에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풀려난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풀려날 수 있어요.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사단에게 종노릇 절대 안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종노릇 한다는 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정말 간절히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의 동행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왜 자꾸 흔들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육체에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왜요? 말씀의 체계를 흔들어버리면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의심케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신호탄을 쏜 날이요.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날이요. 축제의 날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풀려난 날이고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다. 그리고 죄를 원죄라는 죄를 죄의 근원되는 원죄를 박살낸 날이고 그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여전히 죄를 박살내면서 걸어가게 하는 첫날이다. 죄를 박살낸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을 여전히 유월절 개념으로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미국은 아니라 그러지만 이단입니다. 이단. 자, 아이고 시간이. 에스겔 20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구약 1178페이지 전후입니다. 1178페이지 전후입니다. 1178페이지 전후입니다. 1178페이지 전후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12절. 에스겔 20장 12절. 구약 1178페이지 전후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나 사이에 표징은 특징이나 상징입니다. 또는 징표예요. 징표. 그들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징표를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이 패역한다는 건 하나님께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패역하여 내 뜻대로 살지 않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자, 이 안식일을 지금의 주일로 좀 볼까? 주일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대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많은 국가 앞에서 민족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내가 인도한 민족인데 내가 쳐버리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사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네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지 않겠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20세 이상 장정은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나의 주의를 더럽혔음이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대요. 왜냐하면 돌이킬까봐.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업시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다 죽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들이 행했던 그 규칙들을 또는 전통을 지키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알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 징표가 되어 상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나에게 단귀를 들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아 불순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나의 주의를 더럽혔는지라. 지금 신약교로 말하면요. 이에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분노를 그들에게 이르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루의 첫날을 나에게 드리라 이거예요.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을 나를 보라 이거. 나를 봐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 또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멸망시켰다. 그럼 신약교에 와서는요. 주의를 안 지키면 괜찮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그런 분들도 영적으로 점점 세워서 결국 주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예외를 뒀지만 그분들도 자꾸 변화시켜서 주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 신학교에 와서 주의를 만약 거스르면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왜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를 주님을 위해 살까요? 첫날이 흐트러졌는데? 그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소제목, 안식일 또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소서를 받습니다.